근데 어머니의 사주는 이렇게 점만 본다고 해서 풀릴 사주가 아니에요. 공을 좀 들이셔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어쩔 수가 없이 어머니네 친정부리도 친정부리지만 어머니네 시댁줄이 대가 세요. 시댁을 하도 가까이 하고 안 살아서 몰라. 그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지. 네, 대가 세요. 그래서 어머니도 결혼하고 나서부터 힘들어지셨을 거예요. 천엽짝보다는. 그게 어쩔 수 없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지라 그집 귀신이 되고 그집 식구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댓센 집안에 들어가다 보니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거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괜히 몸도 아프고 오히려 나는 가정을 이루고 외롭지 않게 살수 있겠다 싶었는데 괜히 외로워요. 괜히 울적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도 정말 그냥 남편이야. 남의 편.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엄마 혼자 동분서주 동동거리고 종종걸음으로 살아야 되는 형국이었다 이러시거든요. 아니에요? 맞아. 그러다 보니 지금에서야 어머니한테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주름진 내 손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내 가슴에 멍만 들어 있다 그래요. 엄마도 어떻게 보면 여자고 내가 터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 그러다 보니 내가 친정이 그리워요. 그러다 보니 내가 차라리 그냥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혼자 살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어머니가 슬하에 원래대로라면 점지되는 자손이 셋이에요. 넷이구나. 원래 셋, 넷까지도 돼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가슴에 묻은 자손도 있겠다 그래요. 가슴에 문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뭐 키우다가 저기 한건 실패한 건 없고 그죠? 언제 낳기 전에 시, 그죠? 그것 가슴에 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자손들도 아마 참 농사를 잘 지은 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 딸들도 이상하게 엄마 편이 아니야. 새끼들이 엄마한테 잘해요. 난 그걸 또 궁금한데. 아니죠? 옛날에는 그걸 내가 저기 하냐 하면 내가 쟤네들한테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그런다 하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래 내가 얘들한테 잘해준 게 없으니까 근데 엄마가 또 못해준 게 뭐야? 아 그냥 이렇게 뭐 반말 안 굶겼지 뭐 잘해준 게 없어 그 시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도 살려고 바빴으니까. 엄마도 내 가정을 지키려고 바빴으니까. 누구처럼 차라리 그냥 내가 힘들다고 내 가정 버리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걸 성질되면 어때? 그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왜냐? 미안해. 엄마 남편이 일했어요. 없죠. 그쵸. 그렇다 보니 엄마가 혼자 노고해서 엄마가 가장으로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바깥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일을 어떻게 신경을 써?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잘해주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 그때는 그 시절엔 그게 없었죠, 어머니. 왜냐, 요즘은 뭐 도우미 이모라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 어머니가 식솔까지 부릴 정도면 밖에 나가서 일을 왜 하니? 안 하지. 엄마 혼자 그냥 주구장창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살림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 육아에 신경을 못 쓰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자손들도 그걸 좀알 나이가 됐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 몰라. 처리가 없어. 몰라요. 네. 처리 없어. 그리고 옛날에 둘 없어. 다 이상하게 근데 혼자 너무 자유로운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아무 그 살아야 되겠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내가 아직도 그 가정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 그죠. 근데 참 웃긴 게요, 어머니. 남편도 엄마한테는 식솔이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 아들, 딸도 아직까지도 나이가 그렇게 찼는데도 다. 근데 그래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먹여 살리겠어. 근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너무 많이 쓰셨어요, 몸을. 또 머리도 너무 많이 쓰셨어. 또, 마음의 짐도 너무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와서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 근데 참 웃긴 게 어머니가 배도 안 좋아요. 네, 위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왜 나는 이게 뭐라 그러죠? 혈압 좀 있으세요? 혈압은 있는데 높지는 않아요. 그냥 약 먹으니까. 근데 잘 관리하셔야 돼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확 치솟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엄마도 솔직히 돈이 없다 소리는 안 나와요. 돈 있어요?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줄줄줄 세니까 넘는 거지. 아니 병원비로 다 세버려. 그러니까 줄줄줄 세니까 넘는 거지. 엄마도 정말 내가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도 내가 여유가 좀 있었다면 충분히 그 금전 갖고 엄마도 떵떵거리고 살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끼한테 세는 것도 조금 어머니가 막았으면. 새끼는 안 벌어서 그러지 많이 세지는 않아. 애 그냥 벌어서 안 갖다 줘서 그러지 그냥. 지금 그냥 뭐 밥벌이 그냥 지금 유유 입만 꼬는 무슨. 많이 샜어. 내가 부모니까 못 느끼는 거지. 삼자의 입장에서 내가 보는 거는 냉철하게 보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그거 정도는 그냥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더 그랬을 건데. 그냥 내가 괘씸한 게 그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몰라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에서 뭐 자기 밥벌이는 하겠다만 그래도 자기가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얻어먹은 게 있으면 내 엄마 아플 때 병원비라도 좀 보태줄 수 있는데. 집어 볼 돈이 없는데. 짜면 나와, 어머니, 누구든. 에이. 없어, 아직 나가 뭐. 내가 그리고 성격이 그냥 이렇게 침안 피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한테서 이렇게 해야지. 지구를 막 이렇게 줄 여유도 없지만, 그러니까 지구가 돈줄 여유가 없어.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마음이나 좀 그래야 돼. 마음이 안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아픈 것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프신 거고 뭐한 거고. 지금은 그럼 앞으로는 건강은 뭐 조금 괜찮아지겠어. 맨날 관리 잘하셔야 돼요. 얼마 못 살란 거 싶어. 명은 길어요. 운명 길면 어떡하지? 어머니 친정 자체가 명이 길어. 친정에는 그너 아버지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살아. 근데 엄마도 이제 건강을 찾아야죠. 못 찾지. 좀 내려놓으셔야 되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셔야 돼. 엄마는 항상 서 있어요. 응, 예민한 편.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는 어디 떠돌이 생활하지 마시고 어디 좀 어머니가 믿을 만한 곳이 있으시면 누구를 비는 게 아니라 엄마를 좀 스스로 빌고 사세요. 나 건강하게끔. 그게 나도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또첫 번째 문제는 부모는 것도 없는데 자식이 지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안 하는 것은 뭐 상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만 먹고 살면 뭐 되는 거지. 나야 뭐 이제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뭐 자식이 부모 때린 사람도 있는데 그런다 되면 양호한 거지. 아직은 내 손에서 이래라면 이러라고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데다 되는 거지 뭐 이거는 아예 바라지도 않고 내가 그만큼 그것도 자식한테도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되는데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뭐 그런 거안 했으니까 당연히 옛날에 그걸 몰랐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한테 한거 보면 너무 놀랬어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거 부모 형제간만 했고 자식 있고 그래도 내 마음 기댈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남자덕도 없나 봐, 너. 남자덕도 없는 건 남자의 덕이라는 것은 안 보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만났지. 아, 일찍 가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았어. 일찍 간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덕이 있었으면은 지금껏 어머니한테 잘하고 살았겠지. 그러니까. 사람은 성실하고 그랬는데, 일찍 갔으니까, 그게 내가 고생 바가지를 들고 사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몸 아프니까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뭐 이제 점점 더해지니까 이제는 무슨 이제 내가 살면 지가 몇 년이나 살았는지 이런 생각 들어가서 그냥 그뭐 이렇게 뭐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다 내려놨어요 이제. 어머니 여든까지는 짱짱해요. 아 근데 여든까지 살면 안돼 몸이 아파서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어디 가서 보자도 사실 여자가 혼자 벌어봐야 돈몇푼 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돈 주고 어디 보러 가는지는 못하고 이제 그냥 괴로울 때는 내가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가 다 털어놓고 얘기라도 해보자 그래도 그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 순간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작년부터 많이 아프니까 동생이 이제 뭐 얼굴도 안 보고 내 생일만 하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구슬 하나를 돈이 그게 어디 있어요, 네가 지금 뭐. 어머니는 구슬한다고 피는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간 게 네. 지금 이제 뭐 한번 해준다는데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가 어디 가서 한번 물어봐. 야, 나돈 없어. 그러고 지금 1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연락이 왔고 얘기 하고 나서. 저 카페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머니가 어디 좀 안착을 하셔서 어디면 어머니 초기도라도 조금 올리시면서 좀 빌고 사세요. 그래야 엄마가 더 편해요. 자식들은 뭐저 이제 그냥 전 모양으로 맨날 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딸이 어머니 농사가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주의가 똘똘 뭉쳐있어, 둘 다. 냅둬요. 엄마가 뭐 말한다 해도 막히지도 않고. 딸도 결혼 안 하게 아, 생겼죠. 네. 결혼하면 힘들, 새 있으면 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럼 냅둬 그냥 나만 살다 죽여야 되겠다. 그게 나아요. 근데 또 인생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해준 거 없이 부모 덕 없이 저렇게 살다 죽은 것도 불쌍하잖아, 제 딸도. 그렇게 어머니 먹여준 것도 덕이에요. 그것도 덕인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해주면 내가 어머니. 앞으로는 이제 못 해주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할 나이지, 뭐.